믿음의 눈을 뜨라 이런 제목의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어느 실직당한 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장이 이제 실직을 당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니 얼마나 그 기운은 없고 또 이제 장래를 생각하니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라고 그게 마루에서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왜 너는 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느냐 뭐 이렇게 잔소리도 했겠지만 그날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잔소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두커니 멍하게 그 게임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서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게임에 져서 화면에 fail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 모르긴요. 실패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그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가 크게 제게 와닿았던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던 시점 때문입니다. 이 글을 제가 언제 읽었냐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름에 어느 선교단체 목사가 그 어린 여고생에게 그 성적으로 죄를 짓던 무려 4년이나 그런 죄를 지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고 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목사들의 타락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다가는 이제 한국교회는 끝이다, 절망이다. 제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글을 읽었기 때문에 유난히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글에 나오는 아버지의 생각 떠오른 거 아닙니까? 실직당하고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먹고 사나? 그런 염려하는 것도 그건 옳은 틀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아들의 시각, 아 게임에서 fail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시각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비참한 소식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절망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제 생각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이래가지고 우리 뭐 기독교가 뭐 어떻게 이게 자리를 잡겠냐고요. 그런 절망적인 시각도 틀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그 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양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요, 백성들의 타락이 변질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상황이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호세아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꼭 오늘 이렇게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한국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게 희망 아닙니까? 사실 지난 여름에 그냥 막 너무 그 마음이 힘들어지니까요, 이 제가 이 땅에서 그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더라고요. 그 슈퍼 같은 데서 아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 슈퍼에서 저 보시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고 꼭 부르셔야 되면은 김 기사 뭐 이렇게 부르시든지. 이건 뭐 농담이지만, 자주 섞인 농담이지만요, 제 아이들에게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도 내가 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 그냥 뭐 그냥 사표 내고 뭐 이민 가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도요, 저를 지탱하게 만든 또 저를 또 용기를 준 대상들은요, 여전히 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 지방의 조그만한 교회, 시골교회, 그냥 이런 목사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 너무너무 많은 신실한 소리 없는 또 이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알거든요. 얼마나 신실한 사모님들이 오늘도 눈물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 좋자고 목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제가 뭐 슈퍼마켓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귀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분들에게 힘이 돼 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여전히 신실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애쓰는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2학기 때 이제 이 호세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 마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 이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보는 그런 이번 2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얼렁뚱땅, 설렁설렁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참 아프지만 참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호세아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게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중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세아서 첫 시간 첫날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크게 음란함이라고 진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진단을 내립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음란하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자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도 간음하다, 또 음란한 행동을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나, 음란을 뜻하는 이 자나라는 단어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자나라는 단어가 나와 너, 우리 인간들 간의 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면은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짓, 행위. 이게 자나예요. 여러분, 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건 역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바탕에 두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결혼할 때 이 남자만은 이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노라 해놓고 이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와 관련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음란함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단어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르노가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이게 포르네이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가 지금 음란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나오는 이 음란은 크게 두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음란함.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육신적인 음란함. 이렇게 육적인 음란함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인 음란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가나안에 진입을 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은 농경문화인 거예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둬서 먹고 사는 그런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 몰고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또 텐트 걷어가서 저기서 자고 동가숙 서가식 이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살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농사 참 잘 짓고 하는 게 너무 부러운데, 그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농사 잘 지으려면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난 떠난다,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었습니다. 단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피를 주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여전히 섬기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농사에 필요한 피를 주관하는 바알신도 섬긴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를 음란하며 영적인 음란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영적인 음란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로 비롯된 게 음란이고, 그 음란의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생겨난 상태, 이게 음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떠난 적 없잖아요. 이력서에다가 종교, 기독교 다 쓰시잖아요. 그러나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거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현안에 돼 있는 우리의 태도가,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영적인 발신이 생긴 상태,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이 영적인 음란함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요, 이 영적인 음란함은 우리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육적인 음란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발신은 그 농사를 위해서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이 발 종교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제 비가, 비를 이제 발신이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발신에게는 아스바롯 여신이라는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비가 뭐냐 하면은, 아기 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이 그 발신하고 그 파트너 아스바롯 여신이 성행위를 할 때 그때 나오는 분비물이 비라는 거예요. 하여튼 좀 더러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행하는 그 제사 제의 의식이 뭐냐 하면은요, 그 거룩한 창녀로 불리우던 여사제가 있었는데, 그 여사제가 제단에서 남자들과 이제 성행위를, 이제 이게 의식이에요. 그 남자들과 성행위를 가지면 이제 위에 계신 바알신이 그거 보고 충동이 느껴져가지고, 아, 못 참겠다. 그래서 나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아스다롯 여신하고 바알신이 성관계를 가시면은 이제 비가 온다. 이게 그들이 믿던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유치하고 이게 지저분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런 저질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지금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 포르네이아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끝간데 없는 내 어떤 탐심, 내 탐욕을 목마르게 추구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왜 유난히 힘들었는가 하면은요, 미국에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이 동성결혼이라는 이 큰 축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미국 대학가는요, 남녀 화장실 구분을 다 없애고 있는 추세래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지금 통폐합하고 있답니다. 그럼 왜 그러는데요? 물었더니요, 그 동성 연애 하시는 분들이 민망할까봐.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이 지금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이런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모, 굉장한 명문대학이에요. 그 명문대학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대요. 무슨 데모를 했느냐 하니까, 아니, 왜 기숙사 이제 2인 1실을 말하겠죠? 왜 기숙사에 왜 파트너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배정하느냐는 게. 아니, 지금 동성 연애자들이 뭐 남녀,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그런 성적인 행위를 다 하는데 왜 기숙사를 남남, 여여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막 데모를 해가지고요,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 명문대학교에서 1학년 때는 이제 학교가 배정해주는 대로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이제 그 룸메이트를 정하는데, 2학년 들어가면은 파트너를 자기가 정한대요. 이 남자가 난 저 여자랑 하고 싶다. 이 여자를 배정해달라. 이 뭐 어떻게 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뭐 기준이 지금 뭐 다 흔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또 미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또 이제 우리 대학가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근심을 하면서 한국으로 왔더니 한국에 돌아오고 이틀 만에 그 선교단체 목사가 여고생에게 성적으로 그렇게 4년이나 그런 죄를 지었다는 이게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를 진단해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 교회를 진단해 주신다면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진단할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지금 음란하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곳곳에 그런 그 이미지를 주는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번 호세아 1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너희들이 지금 중병이다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 생활하던 저희들이 이제 옥 목사님 산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사회를 보는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참석한 사람을 쓱 둘러보니까 옛날에 옥 목사님한테 엄청 깨지던 사람은 다 왔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께 혼났던 사람만 주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농담을 해서 다 웃었는데, 아,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니,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교역자 시절에 옥 목사님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교역자 회의 때는 뭐 그냥 뭐, 말로 표현을 못 해요. 특히 이제 그 교역자가 성도에게 무슨 상처를 줬대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날은 우리 다 죽음이에요. 막.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는지, 어? 다른 교회 가라. 너 왜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막 그렇게 야단 치면요. 이건 뭐 그냥 뭐 다 얼음이에요, 얼음. 아, 근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떤 선배 한 사람이 막 엄청 막 직격탄 막 그냥 둘러서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경상도 아버지. 바로 그냥 막 직격탄을 막 날리는데, 아유, 회의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싶은데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후배들 앞에 정말 이거는 막 인격 모독에 가까운 그런 야단을 맞았는데 왜 상처를 안 받느냐고요. 왜 상처를 안 받을까요? 옥 목사님이 중심을 아니까. 저분이 난 모욕 주려고 저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자극을 주심으로 다시는 성도 상처 주는 일 하지 않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승복이 되니까 제가 그 옥 목사님의 산소에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뒤쓱 둘러보니까 그렇게 깨졌던 그 목사님도 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딴 데 가라 그래도 지금 안 가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옥 목사님 마음에 그리워하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꾸지람해 줄 어른이 없어져 버렸어요. 꾸지람해 줄 어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요새요,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저 어디 구석에서 담배 피는 거 보면은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지적 안 해요. 편하겠죠. 지적 안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깡패 두목 뭐 일진이라 하더라도요,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가 가지고 그냥 막 혼을 내고 해도요, 어떤 깡패라도 그 할아버지한테 되돌고 안 그랬습니다.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다 듣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누가 어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봉변당하기 두려우니까 뭐 담배를 피든 말든 지적 안 해요. 그 애들이 그 뭐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게 걔들에게 재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요, 나를 꾸짖어 줄 어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꾸짖어 줄 어른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어른들이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를 않아요. 기분 나쁘게 나이 들었으면 들었지 나한테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오늘 설교를 한번 보세요. 내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말세지 말을 맞았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런 책망하는 설교는요, 뭐 한 열 편 들으면 한두 편도 안 돼요. 뭐 전부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죄를 짓거나 말거나 뭐 그건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가 없어졌을까요? 해봐야 안 듣는데 뭘. 뭐 해봐야 그냥 뭐 기분이나 나쁘고, 아이, 뭐 슬슬 교회나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니까 책망이도 없어졌어요. 지금 또 그냥 또 여러분이 또 마음이 부담 나 뻔히 다 알아요. 왜 또 로마서다 갑자기 호세아서 또 해 하느냐고. 얼마나 또 잔소리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이 혼미한 시대인데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게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하나님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호세아 1장 1절에서 찾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부를 축적하던 때래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영토가 확장이 돼가지고 예전에 다윗왕과 솔로몬왕 시대의 국경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던 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니들이 지금 중병이다, 영육간에 지금 음란하다 이 말씀을 수용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잘 되고 있는데 뭘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영토도 확장이 되는데. 저는 이 호세아 4장 7절 말씀이 아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 다음 호세아 13장 5절 6절 말씀은 더 아파요.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걸 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뭘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 그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목사를 제가 막 엄청나게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뭐 이런 정말 인간이 다 있냐고. 막 내가 뭐 누구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험담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막 엄청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느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어요. 니나 개나 같은 부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막 너무너무 그 남녀 이런 거 막 엄격한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등부 회장 이런 거 할 때 이제 임원회 한다고 중등부실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데 그 남녀 임원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은 막 갑자기 또 어른이 돌아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컴컴한데 그냥 남녀가 그냥 이렇게 기닥거리고 있느냐고 다 나가라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엄청 반발심이 컸죠. 아, 불 켜놓고 이제 뭐 그 아주 컴컴하기는 뭘. 아, 이 임원회 하는데 무슨 남녀가 희덕거리기는. 어쨌든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르다 보니까요. 저는 이 이성에 대해 가지고 그 억제력이 많아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성도랑 1대1로 만나면은요, 그냥 어색해 그 자체가. 그 뭐 1대1로 뭐 둘이 절대로 내가 식사 같은 거 안 하고 차 같이 안 타는 이유는 제가 거룩하고 순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난 그게 어색해요. 더군다나 그 상대방 여자가 막 좀 이쁘기라도 하면은 저는 그날 막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이 아시고 참 우리 교회에 제가 힘들지 않은 외모를 가진 성도들만 보내주신 건 늘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 제게 주신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 성적인 죄를 지은 그 목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만 뿌리를 봐야 되는데 그 뿌리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그리고 그날 아침에 깨달은 게요, 이런 죄를 범하는 목사 거의 대부분이 다 큰 교회 목사예요.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배가. 그런 죄의 자리에 가고 안 가고는 차이지만 개척할 때의 그 가난한 마음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저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는 같은 부류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라는 거. 저 이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뭐 오픈할 수 있지만요. 몇 년 전에 병원에 우리 교회에 그 의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무슨 그 엑스레이인가 뭔가 뭐 그거를 보시고는 큰일 났다고 막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요. 또 보호자는 같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이 심장으로 연결되는 큰 혈관이 뭐 세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가 혈관이 3분의 2인가가 막혔대요. 제 정상이 무통증 협심증이에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막 숨이 가쁘고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데 전 그게 정세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막 자전거 막 한 4시간씩 타고 막 등산도 하고 다 했는데 저는 통증이 없었거든요. 제가 60년대에 살았으면요, 이렇게 하다가 자다가 가는 거예요, 바로. 전혀 자각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때 이 손목으로 뭐 무슨 혈관으로 그 기계 막 집어 넣어가지고 막 그냥 막 손목이 화끈거리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통은 축복이에요. 통증은 느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특히 내 영적인 내 이 상태 때문에 죄로 인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통증 협심증 증세 영적으로 그 증세를 알았다면 통증이 있는 협심증이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혈관이 막혀도 숨이 가빠서 견딜 수 없도록 자각 증세가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또 설교를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 호세아서를 주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회복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프지만, 인정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인정 안 하고 싶지만, 겉으로 보기에 나는 그런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상암 경기장에서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절규하시며 하던 그 설교 말씀이 계속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은퇴하시고 사실은 그 당시로 육신적으로 목사님이 병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 70 넘으신 어른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는 기도할 때 그 충격적인 한 말씀 기억나시죠?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주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눈물의 어른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꾸 누구 비난하고 탓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시침이 뚝 따고 살아가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호세아서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어떤 모습입니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나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어떤 모습입니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초라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오늘 호세아서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게 남의 나라 뭐 역사 공부하러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중병이다, 너 지금 몸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있지만 네 어떤 그 탐심 탐욕 때문에 바알신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알신의 영향으로 네가 음란하다, 영육간에 네가 음란하다, 그렇게 지적하실 때 아니라고, 난 그런 그 청소년 그 사역자처럼 난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교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후렴부터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거짓 소망으로 그냥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땅은 점점 그냥 확장돼가고 거짓 소망으로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드러나는 것, 주의 사랑은 끝이 없나니, 이런 그냥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사랑의 감격을 아십니까? 이걸 마음에 담고 우리 후렴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여러분이 감격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거짓 소망에 속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감격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여름을 거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 목회할 자신도 없고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희망 없다, 끝이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으로 억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이 현실을 바라다 보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만신창이가 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6번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범죄함으로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절망 가운데도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초라하게 짝이 없는 상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 선포합니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람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지적을 수용하며 회개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